그럼 봤을 때, 이,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막 질감을 엄청 넣고 싶지 않아요? 색감이 싸구려 같다고 느끼는데, 개선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나요? 지금 생각하는 건 빛을 더 적게 표현하고, 로컬톤의 영역을 좀더 넓게 가져가는 게 맞는가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선사항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페이스 너무 이쁘고요. 약간 이게 콧구멍이 그려질 거면은 좀더콧 쪽이랑 가까이 있던가, 그러실 거면 완전 검은색보다는 살짝 피부색 가까운 걸로 이렇게 좀 찍어주시든지, 아니면 안 그려주셔도 충분히 이쁘게 나올 거예요. 아, 근데 입술 그리실 때 엄청난 고찰이 많이 느껴지네. 아, 이거 나쁘지 않은데? 나도 한번 써먹어봐야겠다, 나중에. 얼굴 쪽도요, 턱이랑 목이랑 너무 일체화되어 있는 느낌이라 살짝 턱과 목 라인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좀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 쪽도 좀더 리얼감 있게 그림자를 좀 이렇게 과장해주면 훨씬 더 가슴에 느낌이 살아요. 다른 쪽 가슴에 그림자를 넣어준다라는 개념으로다가 표현해주시면 훨씬 더 입체감이 돋보이게 됐죠. 이런 식으로. 가슴 입체감이 훨씬 더 살잖아요. 이 덩어리를 표현함에 있어서 어둠의 채도가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구려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어둠의 채도가 높은데 이거를 더 극대화해주는 표현 방법이 쓰이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중간 톤 채도도 높은 거예요. 중간 톤의 채도도 높은데 어둠의 채도도 높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해가지고 그림 자체가 더워 보여져요. 썩 좋지 않은 시너지를 발생시켜요. 지금도 이것도 보면요, 중간 톤의 채도가 되게 높거든요. 근데 어둠 쪽에 보세요. 어둠 쪽의 채도도 상당히 높아요. 이러면은 둘이 시너지가 생겨가지고 안 좋은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림이 되게 탁하고 밀도는 높겠죠. 어두워지고 채도 자체가 높아지면은 그 색이 가지고 있는 밀도 자체가 높다 보니까 밀도는 높아지게 나와요, 그림이. 근데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탄 그림처럼 보이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레이어 쪽 보면은 제가 채도 레이어를 하나 고를게요. 채도 레이어는 정말 채도만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채도를 낮춰줄게요. 그러면 너무 탁해지고 어두워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일단은 명도부터 잡고 시작이에요. 그리고 밀도를 높임에 있어서 어둠을 표현할 때 블랙으로 표현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블랙에 가까운 명도로서 어둠을 표현하시면은 금방 그림이 밀도는 생깁니다. 근데 그림이 되게 어두워지고 썩 그렇게 이쁜 작업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어둠을 표현함에 있어서 블랙을 사용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썩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이거 중간 톤 채도도 높죠. 일부러 제가 눈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이 레드를 그냥 밝은 색으로 바꿀게요. 되게 강렬한 걸 좋아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너무 과하면은 별로 안 좋아요. 색을 좀 대중적으로 이쁘게 쓰는 방법들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렬한 색을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셨는데, 강렬한 색은 간결하게 가장 최소한으로 표현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은 너무 무리해서 너무 과하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물론 자기 의도 따라서 그렇게 쓰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하게만 안 하려고 하면 좋아요. 우선 이 바니 옷 쪽에 무엇보다도 과감하게 하이라이트를 먼저 표현을 해줘가지고 하이라이트의 길을 좀 만들어줍시다. 인상 자체를 명확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밝음으로 길을 잡아주시면 좋아요. 이 블랙 재질의 이 바니걸 복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 톤 자체가 어둡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둠에서 어둠을 찾는 입체를 표현하기보다는 애초에 어두운 톤이니까 밝음을 찾아주시는 측면으로다가 다가가시면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거죠. 한번 밀도감을 올리기 편한 방법으로서 블랙을 활용하고 있었더라면은 매끈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광택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밝음을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화이트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바니걸도 선재질이니까 살짝 접히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표현들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해주면은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여기도 채도가 너무 많이 높잖아요. 이게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톤도 채도가 높고 어둠 쪽도 채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되게 더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쁘다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대체적으로 성인 그림들 보면은 덥거든요. 그림이 되게 붉어요. 근데 그쪽은 그게 좀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쭌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이거 일부러 의도하신 색상인 거냐. 근데 확실히 이런 재질만 명확하게 살려줘도 그림이 훨씬 살잖아요. 이제 이렇게 묘사 다 했으면은 여기다가 디테일을 또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더 리얼해지겠죠. 옷들 그림에 있어서 어둠까지 넣고 주름 넣는 거는 다들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옷의 리얼함을 더 살려주는 요소 중 하나가 뭐냐면은 재봉선들, 그런 마감들을 그림에다가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그림에다가 리얼감을 가져다 줘요. 그 디테일들이. 배경이 밝으니까 배경의 색에 영향을 받은 반사광도 넣어주면은 그림에 또 설득력이 부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쪽은 블랙으로 완전 잠식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묘사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밝기를 올려주고 딱 필요한 정도로만 블랙을 배치를 해주니까 묘사를 좀 더 명확하게 더 많이 넣어줘서 질감도 더 확실하게 넣어줄 수 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블랙이 너무 다 꽉 차 있는 거잖아요. 얘도 매끄러운 재질로 표현을 해볼게요. 처음에 어두운 오브젝트인 만큼 바니걸 복장 그릴 때 하이라이트의 길부터 잡아주자 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질감 묘사가 되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감 묘사 공부도 충실히 해주시면은 그림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질감은 어쨌든 반사율이라는 것을 그림에다가 담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빛 공부고 실기적으로는 이것저것 그려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배경색이 아까 되게 빨간 레드였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렬한 색을 배경에다가 두고서 캐릭터를 계속 묘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눈이 애초에 피로해져요. 그래서 색상을 제대로 뽑아낼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시간이 계속 가면은. 그래서 여백에다가 너무 강렬한 색에 내 눈이 오랫동안 노출이 되는 거는 썩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붉은색 배경에 그림을 그린 적이 있거든요. 보면은 완전 빨간색 자체를 너무 강렬하게 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밸류라든지 이런 묘사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눈이 쉽게 피로해지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우리 눈은 즉각적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이나 강렬한 무언가의 색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다는 거는 눈의 피로감이 계속 쌓이게 돼요. 눈은 실시간으로 또 착시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도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입체를 표현하실 때 어둠을 계속 넣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보면은 로컬에서 바로 밝음으로 갔죠. 블랙의 분포도가 너무 높으면은 색이 안 이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들이 흔히 그림에 있어서 또는 무언가 봄에 있어서 색감 이라는 말을 할 때 블랙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색상을 보고서 색이 이쁘다 라고 안 해요. 칙칙하다 라고 하지. 왜냐면 블랙은 무채색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색이 블랙과 같이 있고 블랙과 같이 그라데이션을 이루고 있으면은 그 색은 점점 무채색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채도가 높은 색과 블랙이 같이 있는다고 한들 어차피 블랙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채색이기 때문에 블랙은 채도가 빠지기 때문에 색이 안 이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블랙은 항상 최소한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블랙의 약간의 함정이에요. 블랙을 잘 쓰면 또 좋죠. 근데 대중적인 그림을 그리기에는 조금 블랙은 썩 좋지는 않아요. 최소한으로 활용한다 라는 개념으로 가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피부톤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미완성적인 느낌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지금 포인트를 이런 질감적인 부분들이 있는 이 바니걸 복장에다가 거의 눈이 최대한 갈 수 있게끔 묘사를 거의 몰빵을 해줬기 때문에 피부 쪽에 크게 막 이상이 있거나 그런 식으로 눈이 잘 안 쏠리도록 장치가 돼버린 건데 이게 이 정도의 질감이 아니다, 이 정도의 시선 강탈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그런 오브젝트다 라고 하면은 피부의 이 탁함도 많이 강조가 될 거예요. 여기가 과다로 맑은 채색이 됐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게 느낌이 잘 안 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좀 피부까지도 탁한 느낌이 들긴 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서 표현을 하시면은 훨씬 더 잘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딱 그것만 기억하면 돼. 블랙은 최소한으로 활용한다. 딱 그것만 가져가면 돼. 이번 거에서는 여기까지 한번 만져보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